위성영상 보시면 강원도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경상북도,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습니다. 한편 중부지방과 경상북도 북부 내륙은 내일 새벽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많이 추우셨죠? 다행히 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의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2도를 보이면서 오늘보다 6도가량 오르겠습니다. 한낮에도 영상 6도를 보이면서 오늘보다 높겠는데요. 당분간 이렇게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추위는 풀리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강원도 영동과 경상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편 내륙 일부 지역에는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춘천 영하 6도, 전주 영하 1도, 대구 영하 3도가 예상되고 낮 최고 기온 서울 6도, 강릉 8도, 부산 9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2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